자,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전단 응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보의 정의, 보의 외력이 작용할 때 서로 인접한 단면을 따라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단면을 자르려는 힘입니다. 이게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단력에서 단면을 따라 발생하는 단위 면적 땅의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보의 외력이 작용할 때 서로 인접한 단면을 따라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단면을 자르려는 힘을 전단력, 단면을 따라 발생하는 단위 면적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전단 응력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타우 B는 I, B, S, G입니다. 자, S는 부재 단면의 전단력, X의 함수입니다. I는 중립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등 단면 부재구요 상수입니다. B는 전단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의 폭입니다. 등단면이고 직사각형 단면, 즉 상수입니다. 자, G는 단면의 연단 끝에서부터 더 전단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면적의 중립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Y의 함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 정의, 보의 외력이 발생하면 서로 인접한 단면에 따라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단면을 자르는 힘, 전단력이고 단면에 따라 발생하는 단위적 힘을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의 타오, E는 I, B분의 S, G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면 모멘트의 전단 응력 분포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모멘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엑스. 삼각형도 갑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3분의 H고요. 하지만, 2분의 h, 2분의 tau 냈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해요. 8분의 h 위치. 위아래 8분의 h, 8분의 h. 그러니까 2분의 h니까 이게 4분의 1이죠. 4분의 1 정도. 여기가
크고 좀 작소. 상상해 보세요. 이 부분이 타우 맥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갔다가 여기서 치고 이런 식으로 얘가 타우 맥스가 됩니다. 십자형은 그냥 갔다가 이 끝에 이 끝에가 타우 맥스가 됩니다. 자, 단모에 대한 진단은 좀 줍니다. 등의 주의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주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 바랍시다. 최대 근다 근육입니다. 타우 맥스. I분의 S 맥스. 곱하기 B, G, 맥스입니다. 응? 단면의 형상기수 A분의 S, X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전단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단면의 형상계수입니다. 2분의 3 3분의 4 2분의 3 또는 도심에서 3분의 4 8분의 9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최대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의 특징입니다. 전단 응력은 곡선 변화합니다. 2차 곡선 최대 전단 응력은 일반적으로 중립 축에서 발생하지만 최대는 일부적으로 중립 축에 발생하지만 어떻게? 단면 모양에 따라 최대 전단 응력의 발생 위치는 달라집니다. 최소 전단 응력은 단면의 연단에서 발생합니다. 자, 최대 전단 응력은 맥스는 I분의 S 맥스 곱하기 B분의 G 맥스 단면 삭제수 A분의 단면직의 S 전단 단면 형상계수는 단면 모양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징 2차 곡선 대부분 최대 전단 일반적으로 하지만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 최대 전단 이런 식으로 자 전단 언제까지 했고요. 2022년 5월 10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